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은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탄생했다는 난공불락의 아이템 바로 뷰티인데요. 제게는 너무 멀고도 어려운 뷰티의 세계 혹시 이분은 정답을 알고 계실까요?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 김태균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 테크노파크 김태균입니다. 경기도요. 예. 예, 사실 뭐 요즘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그 저희 중소 벤처 기업들이 상당히 힘든데요. 네네. 저희가 일단은 뜨겁게 하려고 많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예,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테크노파크는 그 창업자들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마켓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중소 벤처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 전 과정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뭐 여러 가지 그 마케팅 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대표적으로 기술 닥터 사업이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 겪는 어떤 현장의 애로 기술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 등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한 만여 개 기업들을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뭐 많은 일을 굉장히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오늘 뭔가 조금 그 뷰티를 좀 다뤄볼 건데요. 네.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뷰티에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예, 그냥 예술처럼 보고만 있습니다. 사업 성장면으로 봤을 때 어떤 영역이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대들에게 최근에 먹방보다 더 인기 있는 컨텐츠가 뷰티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뷰티가 그 K-뷰티로 불리우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그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한류가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최대 그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그룹이 우리나라 뭐 쇼핑몰을 4천억에 인수할 정도로 상당히 그 K-뷰티에 대해서 그 성장 잠재력이 높고요. 예예. 지금 아마 K-뷰티 신화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억소리 나는 완판의 전설 이분은 또 어떤 신화를 새로 쓰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황금 시장의 주역 K-뷰티. 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서바이벌의 세계. 과연 K-뷰티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성장의 가능성을 높여라. K-뷰티의 생존 솔루션을 만드는 특급 가디언즈가 떴다. IT 기술로 변화의 흐름을 읽다. 철저한 분석으로 탄생한 최적의 생존 전략. 150개 K-뷰티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낸 610억 원 비즈니스 스케일. 저희 미션은 하나, K-뷰티로 세상을 매료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던 그곳으로 K-뷰티의 매력을 어필하라. 알고 싶은 이 회사의 정체, 지금 밝혀집니다. 와, 정말 그 스타트업이에요. 비즈니스 스케일이요. 610억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우리 멘토님께서는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예. 어떤 사업을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제가 1년에 그 수백 명의 그 기업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곤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단기간에 그 급성장하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급변하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성장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제대로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죠. 아, 정말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예.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다 라이징 스타트업 이소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투링크 대표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이렇게 옆에서요. 또 우리 또 대표님의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궁금합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 IT를 이용해서 한국 K-뷰티를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에 퍼블리싱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퍼블리싱이 뭔가요? 우리 멘토님. 퍼블리싱에 대한 약간의 보충 설명 좀 들어갑니다. 예, 보통 우리나라 중소 벤처 기업들이 그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을 고객들한테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그 설계한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이 재고가 쌓이고 재고 때문에 또 경영이 힘들어져서 또 가격을 할인해서 파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예. 이제 그런데 퍼블리싱은 그 처음 만들 때부터 고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퍼블리싱의 가장 큰 특징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가 뭐 예상하지도 않은 질문을 툭 던졌는데 사전처럼 달달달달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 제 직업입니다. 아, 직업이 또 그러시다 보니까. 예. 자, K-뷰티를 또 널리 세계에 알리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5개의 자회사와 5개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에 본사가 있지만 상하이, 뉴욕, LA, 타이페이, 호치민에 저희 지사가 있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다음에 현재 한 150개 정도의 KBT 브랜드들과 계약해서 그들의 퍼블리싱을 돕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지역에 약 40개의 리테일러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스타트업으로서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예, 커머스 기업으로서 4년 만에 폭풍 성장하셨고요.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이제 생기네요. 예, 예,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풀어주셔야죠. 아, 예. 사실 많은 분들이 퍼블리싱이 뭐냐, 예.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 예. 네. 조금 다른 데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를 만들어도 제작사가 있지만 배급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뷰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브랜드 스토리, 브랜드 철학,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방식을 몰라서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예. 그 브랜드를 만나서 해외 진출 전략을 같이 수립하고 예. 그다음에 그 브랜드의 유통을 돕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PR을 지원하고 오우. 물류까지 지원하는 오우. 때론 재무적인 지원까지 하는 예예. 그런 종합적인 판매를 돕기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창립 첫 해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태 펀드 벤처 투자 승인 받으셔서 누적 투자액만 103억입니다. 103억. 이렇게 빠르게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그 경쟁력이 과연 뭘까요? 이 어떤 퍼블리싱 업계에 IT가 많이 도입되지 않고 있었어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의 어떤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 그런 것들이 비투링크를 차별화시키고 투자받을 수 있게 했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뷰티 관광이라는 것도 네네. 최근에 또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핫합니다. 네. 자, 이렇게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계시는데요. 자,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현장 속으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하는 현 프로. 선배. 야, 넌 부숙불숙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 아, 맞다. 선배 몇 개 국어 할 줄 알아요? 잘하지. 한 4개 국어 할걸? 진짜요? 그럼. 일단은 모국어 한국말 하지. 영어. 잉글리시? 네. 잉글리시 오브 코스지. Why don't you make a dream come true when you are younger and all things possible? Of course, I know. 중국어. 아, 너 소 중국어 뭐뭐뭐뭐뭐 중국어 뭐뭐뭐뭐 한국어. 뭐라고요? 일본어. 일본어? 예. 야, 너 일본어로 커피 좀 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하는데? 아노 아메리카노. 이거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하는데요? 도조 아메리카노 도조. 오늘 만나야 될 대표님네 회사가 외국어를 되게 잘해야 돼요. 아, 오늘 외국어 제대로 못하면 오늘 촬영하기 힘드실 텐데. 그래? 예. 네. 그러면은 쉬자. 네? 쉬자고. 말하자면. 쉬자고요? 그래. 아, 오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아, 모르겠고 네, 바디 랭귀지를 사용해서 오늘 보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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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요. 가세요. 바이바이. 자, 네, 스타트업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뭐 직원들의 어떤 휴게 공간인 것 같은데요. 자, 뭐, 어우, 좋네요. 이렇게 또 아무도 없고요. 아, 이런 거 좀 편하겠네. 아유, 아, 자, 대표님은 안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휴게실인 것 같은데.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 약속이 된 거 맞죠? 약속이 됐죠? 아, 안녕하세요. 아유, 잘 안 읽. 아유, 그냥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요? 아유, 아니, 야, 이거 잘 안 일어나지네요. 아, 이게요? 예, 야, 이거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 예, 그,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인사를 나눠보죠.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정중하게 악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현장에 이렇게 왔는데요. 네. 예, 대표님,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아, 여기는 이제 저희 비투링크 그 와이키키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와이키키요? 예, 저희가 이제 휴식 공간에서 제일 적합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해변 느낌인가? 예, 해변 느낌으로. 예예.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저희 타운홀 미팅도 하고. 예예. 저희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여기 세트 설치해서 방송도 하고 메이크업 클래스도 하고 그러는 예. 공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표님. 네네. 제가 또 이렇게 현장에 왔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어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안 일어나죠? 아우. 자, 네. 아, 야, 고맙습니다. 아, 벌떡 이렇게 나와. 예. 네. 자, 그, 사실 뭐 이런 모습, 여기 문구들을 좀 네. 눈에, 예, 좀 띄더라고요. 예. 봤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문구들이 있잖아요. 이거 의미가 네. 뭡니까? 이게요. 저 이제 행동 강령이에요. 예. 그래서 비투링크의 일원이라면. 예. 좀 가져야 될 어떤 공통점? 예. 아니면 사고방식? 예.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정해서 예. 계속해서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왔으니까 네. 또 대표님의 어떤 기술 노하우를 또 배워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저기서 뭔가 회의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대표님. 그 잠깐만요. 네. 예. 자. 가보시죠. 현프로의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말소리. Алло,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бы хотела подать регистрацию на переговоры с россий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Dạ anh, em vừa gửi anh cái giấy hợp đồng nữa anh. Anh xem thử là tiến hành cái hợp đồng này trong khoảng bao lâu anh báo cho em với. 已经我们现在要准备唯品会这个6月16号的这个大促. 네. 정말 글로벌한 회사네요. 아, 예. 예.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언어로 또 이렇게 뭐 회의를 할 때는 네네. 뭐 한국어로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이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어 아니면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요. 예, 예. 마침 저쪽에서 미국 팀에서 화상 채팅,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굿잡 하십시오. 예. 굿잡. 나이스 미트 유. 아우, 야, 영어 너무 짧다.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미국을 담당하는 팀원들이 모인 회의실. 대표님, 저 안에서 예, 뭔가 예. 회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에서는 예. 뭐 하는 건가요? 아, 저 이번에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만드는 그 큐레이션이 있어서요. 예. 거기 들어갈 상품들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왜 대표님은 저 안에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참석을 안 하시는 건지. 저희 중국 사업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뭐 미국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각각에 대해서 다 전문성 가져가는 건 어차피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리더들이 권한을 가지고 그 좀 편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That's the one. Okay, so guys, we had a couple of discussion over this project and through today's meeting, I want to finalize. 다양한 뷰티 브랜드의 화장품을 새롭게 재구성, 각각의 개성과 장점을 살린 일명 K 뷰티 박스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저분들은 이렇게 기획회를 하시고, 네. 그럼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회의 끝나면 저희 이제 전 직원 타운홀 미팅 있거든요. 거기 같이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그 이동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시죠. 아, 예, 예. 전 세계 5개 지사, 150명의 직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타운홀 미팅. 타운홀 미팅 그게 뭔데요? 아,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직원들한테 공유해 줘야 될 것이라든지 예? 아니면 직원들이 회사에 하고 싶은 의견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자유롭게 좀 월급 좀 올려주세요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지난번에 비슷한 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예. 익명으로 다 이렇게 올리게 돼 있어요. 익명으로요? 아마 게시판 예. 같은 데서? 직급에 상관없이 직원 한 명 한 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요. 사내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이슈들은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결정합니다. 탄력 근무제 도입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중국 채널 중심의 근무 시간이 채널이 다각화되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해서 탄력 근무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더불어 직원들이 있기에 회사도 존재한다는 굳은 일념으로 일주일에 한 번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밸류 커뮤니티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좋았습니다. 각종 동호회 활동부터 기념 파티, 야유회까지 다양한 사내 문화를 기획하며 함께 일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타운홀 미팅 하는 네. 모습 아주 편하게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아주 뭐 분위기가 좋네요. 아, 예.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예. 회사 분위기가 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버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또 기술 창업 러닝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근데 뭐 제가 사실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술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IT팀이 있으니까요. 네. 개발팀 쪽으로 가시죠. 개발팀으로요? 예. 여기가 예. 개발팀입니까? 예, 이쪽에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시죠. 예, 들어가시죠. 예, 여기서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발을 컴퓨터로 다 하는군요. 네, 그렇죠. 예. 여기는 개발팀이고요. 네, 네. 쪽으로 들어가서.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그 일을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가요? 네, 저희가 K뷰티로 판매되고 있는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저희가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메이저 채널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제품들을 파는지를 저희가 분석해서 예, 예. 그걸 국내 뷰티 브랜드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가진 핵심 기술은 어떤 겁니까? 네, K뷰티 브랜드들이 워낙 다양하고 예. 그 브랜드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중국 메이저 채널들에 보면 다양한 상점들이 저희 국내 제품들을 여러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모두 모아서 저희가 어떤 상품인지를 분류를 해냅니다. 예. 브랜드들이 자기네 제품을 팔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예. 비주얼라이징을 쉽게 해주는 거죠.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의 유통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일 100만 개 이상의 중국 온라인 판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브랜드에게 제공. 어디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우리 또 여러 가지 수집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분석하고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모아놨다면 가장 중요한 건 세일즈겠죠. 네. 예, 영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영업은 또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지나요? 뭐 영업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오늘 마침 저희가 브랜드랑 미팅이 있거든요. 예. 저희 미팅하는 곳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직접 미팅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는 노하우를 또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저한테는 아니지만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쌓고 예.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가시죠. 예. 이쪽으로 가십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여기가 이제 매장입니까? 아, 예, 여기가 매장. 네네. 아, 그럼 들어가면 되죠? 네, 저희 이제 가기 전에 예. 기다려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들어가야 될 분이 한 분 있으셔가지고요.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네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공동창업자. 아, 지금 만나기로 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네. 또 기다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뭐 맨날 이렇게 말하면 바로 오는지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네. 말만 하면 바로 나타났어요. 아니, 아닙니다. 기다리고 예, 있던 건 아니고요. 예, 네. 얘기 네. 전에 들었습니다. 이미 공동창업자분이시라고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네.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동하겠습니다. 중대한 임무를 함께할 또 다른 주인공. 4년간 뷰티업계의 마케팅을 도맡았던 브랜드 영업의 고수 박현석 이사인데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네. 그걸 안 여쭤봤네요. 왜 여기 왜 온 거죠? 아, 저희가 예. 이 브랜드사에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예. 이제 가끔 이렇게 미팅도 하고 이 신제품을 소개시켜주는 자리가 있는데 네네. 오늘 그 신제품을 드디어 설명을 듣는 자리로 그러면은 네. 신제품을 만나러 갔는데도 누굴 만나면 될까요? 네. 아, 예, 여기 오십시오. 같이 예, 예. 자, 그러면은 저는 그냥 따라온 거고요. 아, 네네. 예, 이거 그 전체적인 업무를 맡으신 분이 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거니까 네네.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네. 예, 그냥 또 예, 하시던 일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촬영은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소개시켜 주신다고 한 신제품이 있을 텐데 아, 네, 그게 어디 있는지랑 네. 어떤 상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파파레서피의 네. 그 베스트셀러 상품은 마스크팩인데요. 네. 저희 기존 마스크팩이 출시하고 이번에 약 4년이라는 그 기다림 끝에 저희가 신제품이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 제품이 좋은 건 알았는데 혹시 이제 어떤 국가로 유통을 하실지 네네. 계획이 나오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중국 쪽으로 일단은 그 상당히 인기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네네. 그런 협력사와 함께 네네. 이제 마스크팩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화장품의 품질 테스트는 기본.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며 신뢰를 쌓아온 덕분에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했는데요. 네네.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대표님 생겼습니까? 아 예. 예 지금 뭐 테스트 잘 하고 계셨나요? 예 테스트 잘 하고 있어요. 예예. 아 근데 제가요 사실은 예, 오늘 뭐 이렇게 좀
가기 전에 네. 그 브랜드 영업의 어떤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네. 이런 거 조금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네. 브랜드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서비스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브랜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의 회사에 돈을 버는 이익이 아니라 브랜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 간단하면서 어려운 건데 그냥 지속적인 피드백과 꼼꼼하게 빠르게 피드백을 예. 주는 것들,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노하우이지 않을까? 소통? 네, 싶습니다. 간단하면서 어렵네요. 네. 그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뭐 네. 계속 이렇게 또 저는 뭐 나름 또 오늘 네.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요. 네. 뭐 또 저만이 느끼고 있는 뭔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갈게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렇죠?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스튜디오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또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 또 대표님께서 직접 화장품 매장도 찾아오시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발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화장품에는 수명이 존재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창업을 망설이신다면 그 유통기한은 아마 지금일 거예요. 언젠가 하겠다고 계속 미루면 남들한테 밀리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황금, 소금, 지금! 지금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금을 더 붙이자면 현금입니다.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이렇게 또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어떤 성공 노하우를 좀 캐치하기 위해서 갔는데 막 영어로 얘기를 하고요. 또 중국어로도 얘기하고 막 회의도 막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야, 이거 베리베리 하드했다라고 표현을 예, 좀 할게요. 예. 아, 어려웠습니다. 자, 멘토님께서는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직원들이 뽑은 일하기 좋은 회사로 뽑혔더라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직원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뽑아야 되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아, 예. 예, 그렇지 않은데요. 예.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직책에 상관없는 그 자유로운 발언권, 어떤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글로벌화, 선진화된 어떤 조직 문화에서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가면은 막 창의력이 샘솟고 네. 막 열정이 불타오를 것 같은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조직 문화에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 이 회사의 성장,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은근히 약간 그 좀가 뭔가 이 회사의 어떤 성장력에 네. 이바지하겠다라는 어떤 약간의 어떤 의지가 좀 돋보였는데요. 예, 저 받아주시면은 진짜 열심히 한번 예. 그런 직장이라면 한번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럼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너무 과분한 분이셔서 제가 이거 차였습니다. 네. 예. 자, 이게 사실 그 팀워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예, 예, 예. 예, 더군다나 그 팀원들의 어떤 단합을 위한 조직 문화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말하는 언어가 15개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회사에서 어떤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다 라고 기준을 세웠고요. 그러한 것들을 명문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저희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회사의 행동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그것을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만들어서 네. 전 세계의 저희 직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은 네네.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 다양한 마인드를 포용할 수 있으면 예.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예, 뭐 한 2.5개 국어 정도 합니다. 2.5요? 예. 2개면 2개고 3개면 3개지. 2.5는 점호는 뭡니까? 아, 중국어를 약간 1로 치긴 조금 점호 정도 된다고 보시면 중국어 약간 예. 이씨 중국어 아마 워스 한국어 그 정도. 예. 그 정도만 당연히 잘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잘하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짜이젠. 예. 자, 예. 이게 또 놀라운 거는요, 화장품을 네. 유통하는 전자상거래 기반의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기업이 그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그 성격을 지니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개발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통 경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건을 줬으면 이 물건이 어디에서 얼마에 어떻게 팔렸다라는 걸 알아야지 브랜드가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고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중국향 유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거상 같은 분이 오셔서 현금 10억 딱 주고 물건 받아가요. 그러고 나면 어디서 어떻게 이게 팔리는지 고급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리는지 네. 어디 시장 같은 데서 굉장히 싸게 팔리는지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 처리되고 있는지 브랜드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생각한 게 IT를 이용해서 유통의 흐름을 브랜드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플랫폼에서 몇 개나 팔렸는지 얼마에 팔아야 잘 팔리는지 같은 데이터들을 브랜드한테 제공해 준다면 이걸 기반으로 더 좋은 상품을 기획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바이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MD들의 감이 되게 중요하고 뭐 사실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MD들이 내 감이 이 제품을 잘 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 예를 들면 다른 채널에서는 이게 잘 팔렸어 안 팔렸어 이 제품이 지금 다른 채널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를 알면은 좀 더 과학적으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통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지화라고 하죠. 예,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예. 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 고객들의 네. 반응들을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예.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공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이제 S기업 같은 경우도 S전자 같은 경우도 세탁기를 만들더라도 이란 지역에 맞는 세탁기는 그 대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래를 수시로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향신료나 양고기를 장기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트윈 쿨러를 장착을 해서 독립 냉동으로 장시간 냉동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현지화 작업이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 동력하는 데는 아주 필수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기술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 발품이고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빠른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K-뷰티의 매력을 세계로 전파를 하고 계시는데요. 문화를 전하는 생생한 스토리 지금부터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링크 대표 이소영입니다. 비투링크는 IT를 이용하여 한국의 뷰티를 전 세계에 퍼블리싱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저의 창업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제 꿈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내내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어떤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대학교 4학년 때 결심한 것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 컴퍼니에 입사하자였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한 컨설팅 회사에서 다양한 세계 대기업들의 전략 수립을 도우면서 저의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제안할 수 있고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그러한 저의 고객사를 통해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컨설팅을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요. 3년간의 컨설팅 생활 끝에 제가 얻은 결론은 섹시한 아이디어, 기가 막힌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행, 그리고 그러한 실행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2014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거래, 세상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첫 번째로 고민을 했던 건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내린 결론은 무조건 거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 성장하는 시장에서 2% 성장하는 것보다 30% 성장하는 시장에서 10%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저의 결론은 뷰티, 소비재 중에 하나인 화장품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IT라든지 제조라든지 전통적으로 한국이 강하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어떤 추격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IT와 제조처럼 뭔가 경쟁 국가에게 따라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과 달리 뷰티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빠르게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재라는 것은 소비재의 수준은 그 나라의 소비자의 수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나라의 소비자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대가 바뀌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소비자가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따라오려면 최소한 30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한 평범한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한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런 외모지상주의가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을 다소 피곤하게 만들지 모르더라도 뷰티 산업, 특히 화장품에게 주는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아 어느 국가, 심지어 서양의 어느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한국 하면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세련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미국을 방문했는데 저는 사실 미국의 뷰티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한국보다 선진국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남자들이 아직도 면도를 한 다음에 알코올을 바르고 미국의 굉장히 많은 여자분들이 클렌징 폼이나 오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비누로 지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세밀하고 세련된 화장품 관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화장품 관련된 산업을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후진적인 곳에서 시작하라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창업을 하려고 결심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런 옵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가장 팬시하다고 생각하는 화장품 브랜드, IT가 가장 많이 접목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리테일러, 큰 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OEM, ODM.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이런 분야에서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유통, 디스트리뷰션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후진적인 분야일수록 제가 무언가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나 우버가 택시 시장을 변화시키고 아마존이 월마트의 시장을 뺏으면서 성장하고 미국의 굉장히 지배적인 사업자였던 블록버스터 같은 DVD 비디오 대여점이 넷플릭스한테 바뀌는 것의 공통점은 그런 경쟁사들이 무언가 후진적인 요소들, 가장 세련되고 가장 트렌디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디스트리뷰션 유통시장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지배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국향으로 보따리상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무자료 거래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고 사실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면 어디에 어떻게 유통하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판매되고 나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는지를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요즘 계속 데이터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기획하더라도 데이터에 기반해서 기획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얻을 수 없다 보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상대적으로 후진적이었던 유통 분야에 IT와 데이터를 도입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작고 빠르게 여러 번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이것도 잘 될 것 같고 저것도 잘 될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많은 충돌이 있어요. 이거 먼저 하자, 저거 먼저 하자, 이게 나은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잘 되고 어떤 아이디어가 잘 되지 않는지는 사실 실행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했던 접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괜찮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들을 가장 작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서 직접 시도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잘 될 것 같은 아이디어들이 잘 안 되기도 했고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아이디어들이 잘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화장품을 많이 사는데요. 그런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산 이 수많은 화장품들을 들고 저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1위 택배 회사인 순풍과 제휴를 맺고 그 오프라인 매장에 QR코드를 설치하고 거기서 QR코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이 관광객이 집으로 돌아갈 때쯤 순풍 택배를 통해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오토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던 이 서비스는 런칭한 지 일주일 만에 사업을 접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QR코드나 비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와이파이에 접속을 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인 최저가를 검색하게 되고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보다 온라인 최저가가 반 정도 싸다, 할인해달라든지 물건 사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가게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매출을 줄이고 구매 전환율을 낮추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실 실행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기획만 좋다고 잘 되는 거 아니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창업 초기에 그 화장품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B2B를 배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 위생허가가 없기 때문에 B2B로 물건을 파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빠르고 작게 시작하자라는 저희 회사의 원칙에 맞게 일단 모든 리테일러들을 방문했고 위생허가 없이 B2B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0%일 것 같은 확률이 이런 미팅을 통해서 점점 올라갔고 어떠한 리테일러 하나랑 그 콰징이라는 흔히 우리가 말한 역직구라는 방식을 통해서 위생허가 없는 제품을 B2B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찾게 되었고 지금 현재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러한 역직구는 굉장히 큰 그리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하였고 저희 회사 역시 그러한 흐름을 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저의 노력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정문을 보면 이런 슬로건이 있어요. 도전은 우리 것, 책임은 대표 것.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선 작은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한 아이디어는 대표나 운영진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하나의 직원들이 저희 회사의 비전에 맞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성공한 회사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이 저랑 같이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회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 아이디어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이고 사람이다.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그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계세요. 저희 뭐 플랫폼 사업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플랫폼 사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그 볼륨을 키우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채널들의 양들을 자꾸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미 제휴한 브랜드가 150개가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채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부분 한 국가에 이제 집중하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저희는 여러 나라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채널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널을 접근하는 게 약간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채널 하나하나를 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선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행이 빠른 채널이 있고 유행을 받아들이는데 느린 채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유행이 느린 채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트렌디한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제품이 유행이 떠서
유명해진 다음에 갖다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채널들을 하나의 선으로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단계에 맞춰서 공급하는 게 약간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현장에서 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셨고요. 국가별 어떤 마케팅 꿀팁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나라를 하다 보니까 좀 거시적인 차이점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중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의 방식과 소비자의 성향이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통의 방식이 예? 많이 정식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정식적인 유통 채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채널이 정식화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의 성향을 보면은 중국의 소비자들은 아직은 모르는 제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반면에 미국의 소비자들은 모르는 제품이더라도 매력적이어 보이면은 충동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마케팅을 하면은 돈만 날리기가 일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정식으로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미국보다 작고 예. 일단 고객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제품을 안 사기 때문에 엄청난 마케팅 투자를 해서 어떠한 기준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구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사실 그렇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한테 맞는 중국의 마케팅 전략은 유통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TV 광고를 만드는 것보다 물론 만드는 것도 비싸지만 네. 그 광고 시간을 사는 게 더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걸 딜리버를 싸게 해야지 중국에서는 먹히는 건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정식 채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광고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마케팅 방법이 필요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 큰 무대를 꿈꾸는 이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세계가 주목하는 기회의 땅 중국. 사상 유례 없는 변화를 거듭하며 글로벌 시대 차세대 성장 모델로 떠오르고 있어. 최근 차이나머니 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중국 내 유니콘 기업들만 무려 139개. 이들이 합산된 기업 가치만 약 748조 원에 달할 만큼 놀라운 저력을 선보이고 있지. 한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 소비시장의 눈부신 성장. 그 숨겨진 힘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라이코노믹스, 즉 호감 경제학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해. 미국 글로벌 마케팅 분야의 로이트 마르가바 교수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고객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건 결국 어떤 전략도 아닌 기업의 호감도라는 것. 하지만 광범위하면서도 독창적인 문화를 지닌 만큼 하나의 전략만으로 중국 시장을 완벽히 공략하기란 쉽지 않아.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는 미지의 땅. 결국 지금과는 다른 스타트업만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순간 아닐까. 아직 감춰져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봐. 진정한 차이니즈 드림은 꿈꾸는 이들의 것일 테니까. 네, 사실 그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듯이 중국은 약간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의 땅. 어떤 중국을 사로잡은 승리의 스타트업입니다. 지금은 뭐 중국 때문에 사실 조금 살만하시죠? 아, 예. 저희는 사실 사드 기간에도 예. 좀 그 상품군을 다양화해놨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사드 때문에 힘든 거 전혀 없었어요? 약간 뭐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아,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렇죠? 네, 뭐 기회를 놓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사실 그 화장품 산업의 어떤 B2B 사업을 그 지향하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기업들이 어떤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멘토님? 예, 그동안 뭐 리테일러들과 협력하면서 얻었던 그 지역의 현지의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그 플랫폼도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술이 완성이 된다면 이 플랫폼은 국가별로 지역별로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제품들을 공급함으로써 이 플랫폼은 계속 강력한 그 플랫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우리 또 대표님의 또 마지막 어떤 비전을 좀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자, 공식 질문입니다. 예, 예 대표님. 네. 아, 대표님에게 뷰티 퍼블리싱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뷰티 퍼블리싱 플랫폼은
방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부제요? 네. 방부제. 사실 뭐 화장품 하는 사람이 그렇죠. 방부제 얘기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가 되게 안타까운 점은 예.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오래가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더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부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묵은지 정도로 가시죠. 더 좋네요. 오래될수록 더 좋아지니까. 그렇죠. 오래될수록 좋아요. 묵은지. 네. 자,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네. 비단 한국의 브랜드가 해외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브랜드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리테일러와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이런 플랫폼 안에서 예를 들면 단순히 거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물류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플랫폼 안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에게 어떤 멘토링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저는 그 이 회사의 어떤 그런 화장품 그 플랫폼 자체가 B2B 플랫폼 자체가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플랫폼 자체가 강력해지려면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단 지성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 자원이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유입돼야 되는데요. 이러려면은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유망한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연대와 협력과 동반 성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 혁신이 외부 자원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업들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것이죠. 집단 지성을 촉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런 어떤 동방 성장, 함께 성장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런 그 집단 지성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중장기적인 플랜과 전략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예. 그 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 보셨나요? 아, 예, 봤습니다. 눈빛이면 예. 지금 이 플로우대로 거침없이 쭉쭉쭉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미지의 땅 그곳에서 작고 빠르게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바꿀 여러분의 실험을 응원합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오랜만에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창업했던 경험들도 뒤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자한테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같이 고생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창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긴 길이거든요. 이게 뭐 1년 후에 끝나는지 2년 후에 끝나는지 20년 후에 끝나는지 알지 모르는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것을 하는 어떤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